다이어트 빨리 걷기. 네, 안녕하세요. 리얼들입니다. 금요일 2019년 12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아, 여기는 별내동이고요. 현재 시간은 5시 17시 10분이네요 네, 해가 졌습니다. 와, 오늘은 뚜벅이로 나왔습니다. 뚜벅이로 나왔고요. 그 술을 안 마신 지 한 지금 이제 3일차인데요. 오늘 아침이래네. 자고 일어나서 체중을 재보니까 체중이 빠졌습니다. 한 1kg가 빠졌네요. 와, 금주 효과가 확실히 있습니다. 예. 다이어트에는 저희 나이 때는 아직 50이 안 됐으니까요. 아, 그 다이어트로 그 효과가 가장 좋은 게 그 금주죠. 금주. 그리고 탄수화물 많이 먹지 않기. 예. 그다음에 현미밥이 진짜 좋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다음에 꾸준한 운동해서 살이 안 빠지더라고요. 저희 나이 또래 되면 운동만 열심히 해서 살이 안 빠져요. 운동하고 이제 한잔하고 또 뭐 하면은 살이 다시 또 원위치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이 또래는 살 빠지는 데는 금주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잘 있었네. 구독, 좋아요, 글씨 작품. 아, 됐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와, 이거 쉴 때 할 버릇이 생각나가지고. 나가는 길이 여기는 없네요. 네, 여기는 동산마을 호반메르디움 22단지입니다. 현재 시간 7시 5분이고요. 아, 초반엔 좀 차가 막혔었는데 외곽이라 금방 뚫리네요. 고향 스타필드입니다. 고향 예. 와, 고향에도 공유자전거가 있네요. 피프틴? 서울의 따릉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관리가 상당히 좀 양호한 것 같네요. 서울은 가는 075A가 방금 전에 지나갔습니다. 서울홍 쪽으로 지나가려고요. 서울홍에서 아직 초저녁이니까 콜이 나오겠죠. 현재 시간 7시 14분입니다. 075A가 가는 데가 지금 서울홍 지나서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쪽으로 가가지고 이거 한번 타고 이동하는. 여기 그 고향에 올 때마다 덕양도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 여기 서울에서 좋은 닭강골이 초저녁에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버스에서 내려서 서울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 평내가 뜨는 떠가지고요. 평내 가겠습니다. 예, 도착하면 한 8시 좀 넘을 것 같은데 8시 반 정도 넘겠네요. 외곽은 도로가 좀 풀릴 것 같고. 네. 아이고, 숙제는 이제 45,000원이니까 부담이 없겠네요. 와, 여기는 별내보다 좋네. 네, 현재 시간 8시 46분이고요. 여기는 평내. 예, 평내 구민병원 앞입니다. 예. 다행히 차가 안 막혀가지고 금방 왔고요. 여기 콜 없으면 저는 광역버스 타고 나가겠습니다. 숙제 한 건 했네요.
와, 육교 계단 걷기 좋습니다. 예. 예, 광역버스가 잠실로 금방 가니까요. 광역버스 M 몇 번이더라? 예. 그거 타고 잠실로 이동하겠습니다. M2323인가? 예, 그거 타고 가다가 구로 오류동 가는 게 떠가지고요. 구로 오류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와, 오늘 처음으로 뛰었습니다. 아, 아유, 고객분한테 전화가 오네요. 아, 다행히 그때 그 출발지가 잘못된 거 알고 버스가 오길래 바로 버스 타가지고 아 이쪽으로 왔습니다. 여기 평내 호평역 있는 데고요. 아, 예, 버스 탈 때 신호등 건널 때 뛰게 되죠. 아, 예, 출발지 도착했는데 빨리 오라 그래가지고 빨리 걸어갔는데 고객분이 취소하신대네요. 그러니까 아, 택시비 같이 주셔가지고 2만원 취소비 주시네요. 만원만 주셔도 되는데. 10시 22분입니다. 여기는 잠실이고요. 송파구청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와, 역시 콜이 사촌콜이네요. 와, 여기 한번 올라갔습니다. 출발지로 이동해 주세요. 그 안양 범계역 바로 앞에 우성 아파트입니다. 네, 방금 고객분 내려드렸고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요금은 자동 결제됩니다. 금방 왔습니다. 와, 5200콜이네요. 와. 시간 12시고요. 여기는 다산 신도시입니다. 예, 잘, 예, 이 편한 세상이고요. 방금 고객분 내려드렸습니다. 아, 예, 12시. 와, 대박. 12시가 넘었는데, 12시 5분인데, 서울택시다. 아, 5200콜이네요. 아, 예, 셔틀 타고 나가다가, 천호동 가는 게 떠가지고 잡았는데요. 고객분이 전화를 안 받아. 콜센터가 완전히 이상한 데 찍어줘가지고요. 아, 그래도 천호동 가는 거니까. 천호동으로 빨리 가야죠.
네, 현재 시간 12시 46분이고요. 예, 네, 여기는 천호역. 아, 강동역 강풀 만화거리입니다. 예, 네, 우리 노래방에 고객분 내려드렸고요. 저는 여기서 길동사거리 쪽으로 천천히 내려가면서 한번 콜 받나 보겠습니다. 콜이 엄청 많네요. 잠깐 켰는데 콜이 엄청 많습니다. 아, 노년역 3만원 놓쳤네. 아, 바로 100. 와, 지하주차장 엄청 크네요. 천호역. 와, A46. 구리 가는 거 잡았습니다. 아, 소심해지네. 또 토요일 날 또 출근해야 되니까. 현재 시간 1시 37분이고요. 여기는 구리 토평 삼성 아파트입니다.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아, 예. 요금은 자동 결제됩니다. 수택동 돌다리까지는 멀어가지고요. 여기 토평동 먹자에서 좀 대기하다가 없으면 돌다리로 이동하겠습니다. 예. 아,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한 콜만 타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와, 단독 배정권이. 이게 단독 배정권이 콜을 두 콜 타니까 단독 배정권을 하나 주네요. 와,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단독 배정권. 아, 진짜 힘들다 진짜. 와, 조용하다. 사람이 없네요. 아, 의정부 35,000원 또 놓쳤네요. 아, 촬영 때문에. 네, 현재 시간 2시 12분이고요. 여기는 별내동 메이호텔입니다. 아, 오늘 목표 달성했는데요. 시간이 너무 이르네. 내일, 아, 오늘 토요일 날 또 일찍 출근해야 되겠는데. 예, 단독 배정권이 아직 시간이 남아가지고요. 여기서 한번 대기해보고요. 없으면 좀 들어가겠습니다. 추울 때는. 아. 건물 안이 최고죠. 누가 저 앉아있으라고 이렇게 의자를. 아, 땡큐. 네, 현재 시간 2시 45분이고요. 여기는 신내 대시장 아파트입니다. 네, 그 금방 왔고요. 그 잡자마자 양천구 목동이 떴었는데 카카오로. 아, 너무 멀죠. 다시 올려면은 너무 멀어서. 아, 그냥 이렇게 막판에는 집 근처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찍 들어가 봐야 잠도 안 오고. 이제 영상 편집도 해야 되고 토요일 날 또 출근해야 되니까요. 들어가서 이제 금주 3일차인데 금주 3일차입니다. 예. 체중이 좀 떨어졌고 몸도 좀 가벼워졌는데 그 금주도 해야 되고 일찍 들어가면 또 술생각이 나가지고 예, 또 약도 먹어야 되고 하니까 여기 봉화산역 쪽에서 좀 대기하다 없으면 걸어가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중랑 공영 차고지 앞으로 셔틀이 지나가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진짜 금요일날 콜이 너무 많았네요. 간만에 많았고 불금다운 불금이었습니다. 예, 연말 피크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아마 그렇되지 않을까. 예. 20 크리스마스 이브날 콜 많이 없는 거 아시죠? 예. 있기는 있는데 많이 없습니다. 아, 목표 달성 해서 조금 기분은 괜찮은데 그래도 그 요런 연말 분위기가 얼마 안 된다는 게 참 얼마 못 간다는 게 참 그러네요.